네, 상생주택은 놀리던 땅에 만드는 놀라운 집이죠.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놀리고 있던 땅에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놀라운 집을 짓는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주택사업부의 영재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한다. 아, 안녕하세요. 대리님, 장기전세 주택사업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피디님 혹시 상생이라는 단어 아세요? 기습 질문이다. 저희가 상생주택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상생주택이라는 사업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저이용 유효부지에 공공이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9시를 가리키는 시계, 본격적인 업무 시작이다. 신대리, 신대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하느라 무슨 일이신가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상생주택 보고서 오늘 가능할까? 지금 최종 검토 중인데 이따 오후 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신대리, 서울시하고 연락은 했나? 네, 연락해봤는데 지금 담당 주무관이 부재 중이어서요. 이따가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급한 거니까 신경 좀 써줘. 네, 알겠습니다. 신대리님, 재원조달 산출내요. 한글 파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니, 엑셀로 좀 줄래? 네. 네, 안녕하세요. SH공사 신영재 대리입니다. 담당 주무관님 혹시 아직 안 계신가요? 아직 회의 중이시라고요? 저희가 좀 급한 건인데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리님, 요청하신 자료 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어. 내가 확인해보고 부장님께 보고 드릴게. 네. 친절한 선배의 모습이다. 지연아, 이거 엑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대리님, 지금 다시 보내봤는데 맞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이번에 처음 한 거니까 서툴러서 그렇잖아. 내가 하면 돼. 괜찮아. 다른 거 해. 훈훈한 모습, 온기가 느껴진다. 아무래도 대리라는 직책이 허리급시다 보니까 위아래로 신경 쓸 일이 많으시겠어요. 대리라는 게 과장 대리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장님도 보좌 하고 더불어 신입 교육도 병행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제 일인걸요. 그래도 계속해서 실수하면 좀 화도 나시고 그러시겠어요. 화는요? 괜찮아요. 저희 팀이 워낙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하하. 뭐지? 토지인데도 분양 주택? 건물만 분양? 대리님, 이번에 나온 공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하실 거예요? 해야지.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해야지. 청년 특별 공급 신청일이 2월 27일이더라고. 우리 상생주택도 얼른 공급하면 좋겠다. 2025년에 공급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금방이야. 네, 지역 여건,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업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상생주택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민간과 서울시 연계도 고려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아. 그렇죠. 저희 서울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잘하고 있어. 요새 나눠서 할 일 있으면 좀 꼭 하라고. 그래, 우리끼리 얘기 좀 했어.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 우리가 있잖아, 신대리. 맞아요, 대리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맡겨만 주세요. 건강 챙기세요, 대리님. 다들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업무가 많으신가요? 아니에요. 저희 부서는 다 함께 나눠서 함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 잠을 좀 설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흘렀다. 이제 퇴근이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빴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들 저녁 겸사로 한잔 하시겠습니까? 좋지. 배차장 시험 괜찮나? 그럼요. 괜찮습니다.
배대리와 배상원은 어때? 좋습니다. 우리 선배는 다 오케이네. 배신자는 없구만. 그럼 저희 이제 배불리 드시러 가시죠. 화목한 부서 속 좋은 사람들.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다.